거예요? 주님의 종은 어디다?
그래가지고 편집을 아주 우리 편집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이 응원하시고 하셔갖고 그렇게 이쁘게 그 뮤직비디오가 완성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그 주축하는 어머니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는데 이번에 우리 또 뮤직비디오 찍을 게 많은데 찍을 게 많잖아요. 우리 만들어 놓은 노래가 많아서 뮤직비디오를 혹시 촬영해야 될까요? 뭐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을 받은 게 뮤직비디오는 좀 나중에 하고 저기 그 독립영화 그건 이제 준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이 공연은 여기서 하는 거 공연대로 또 두 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주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모든 이게 뭐 이렇게 많이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죠? 뭐 이렇게 많이 해? 큰 건 올부전도 준비하고 있어. 저녁에 공연 대화도 해. 요번에 뮤직비디오 끝났는데 뭘 또 해? 근데 그래서 뮤직비디오 또 촬영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아니라고. 아, 네, 안 해도 되는군요. 저기 독립영화 준비해. 왜냐면 이제 배우들하고 그죠? 예술인들하고 우리 또 아주 기라상 같은 우리 예술 감독님이 우리 글로벌 축구단에 붙어주셨는데 우리 홍혜성 소극장에 그죠? 그 배일 예술 감독님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분들 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그래서 이거 편집은 더 오래 걸려야 돼요. 영화는 오래 걸려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이제 슬슬 찍으라 이거죠. 자, 취직하는 어머니 한번 노래 해볼까요? 아.
아, 여기 노래 교실이구나. 코스트라고 해서 갔는데, 노래, 그죠? 노래 교실. 무료로 이제 가르쳐주는 노래 교실이야. 이게 처지면 안 돼요? 자, 조금만 템포를 빨라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앉으셨는데 그러지 않으면 일어섰을 텐데 자, 우리 저는 네 앉아서 서서 여러분 앉아서 하시는데요. 우리 온라인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노래 같이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럼 파자파자. 네, 자, 이번에 조금 처지지 않게 노래 교실 아니고 학생들은 오늘 건반 참여 오기로 했지 않았는데 자, 우리. 노래 교실이 아니라 콘서트니까 콘서트 느낌으로 한번 가봅니다. 진짜로 네, 한번 가봅니다. 네. 처음만 떡 내주세요.
좋으시고서, 그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것인가 생각하는 한게 있을까요? 우리 유무 전도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시나요? 그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웬만한 사람이 다 나왔군요. 웬만해 왔군요. 근데 웬만하지 못한 사람은 옛날에 그 성교 갔을 때도 많은 사람이 했지만 일본 가서도 동굴 가서도 단어 저기 적혀 적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막 긴장하셔서 유무야 단어를 잘 선택해야지 유무야 그런 표정이에요. 제가 다 긴장이 됐어요. 어머님 여기 틀려도 돼요. 네. 한국에서 찍었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오셔서 찍었던 그렇죠. 그런 뮤비 촬영이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저는 감동으로 다가왔고, 다 같이 나중에 다 같이 사진 찍은 거랑 마지막 그다 끝난 거라는데 반전같이 한번 딱 나오잖아요. 반전이 나왔어.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영성 소극장 개관식 때 최애 감독님 오시고 또 이제 편집해 주신 한윤창 감독님은 촬영 때문에 못 오시고, 만약에 권민철 그 감독님도 그 시간이 됐으면 최 감독님하고 같이 오셔서 촬영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홍해성 소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홍해성 소극장이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안 나타났다 뿐이지 벌써 소문이 쫙 나고 있어요. 이거 홍해성 근데 그게 성구자 그분 이름으로 저기 소극장이 생긴대. 그래서 벌써 지금 다 하고 있고, 근데 신손녀가 한대. 신손녀 부부가 한대. 그러면서 소문이 벌써 쫙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준호 씨 알았죠? 알아서들 하세요. 썩소를 나한테 보내주고. 나는 이해하고 있어. 나는 어제 팝플렛 또 많이 나눴어. 팝플렛 또 나눠, 많이 나눈 거. 자, 이번에 핫러브 한번 해볼까요? 핫러브 뜨거운 사랑, 핫러브. 그리고 나서 한번 기도해 볼 겁니다. 우리 핫러브 뜨거운 사랑.
지난번에 또 잘하셨는데 오늘은 필을 좀 받으시나 봐요. 아까 그 뮤직비디오 보여드렸거든요. 우리 다른 것도 뮤직비디오 할 거니까 계속 잘 와주세요 그랬거든요. 민혁 씨가 오늘부터 마음을 담아서 와시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안 보여줘서 내가 나올 때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우리 이거 더 이렇게 아직 완공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이쪽으로 한 건데 민혁 씨를 보여줘야 돼. 너무 잘해. 기도하려고 했는데 노래를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자 이번에 우리 한번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가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한번 우리 민혁 씨의 기타를 들어보면서 민혁 씨 이제 부담을 팍팍 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한번 올려드려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없죠?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민혁 씨를 가리면 안 돼. 이렇게 안 가리죠?
씨가 준호 씨가 우리 뒤에서 성주 씨가 오 뭐 이러니까 아 내가 옷 잘못 온 것 같지 말고 오페라 콘서트 같죠? 모든 게 다 쫙 숨겨 있어요. 준호 씨 괜찮겠죠? 오페라 스테이트 노래 부르 사람 있어도 괜찮죠? 우리는 모든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또 에라디아 이렇게 해야 돼요. 돌아와 컴백 투 더 지저스 파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배우사님은요 요즘에 그 의사가 조금 빼세요 뭐 이러셨나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두 끼밖에 안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셔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끼 오시면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래요. 어? 의사님 같지는 않아요. 얼굴이 너무 빠지셨어요. 배고프니까 말 시키지 말래요. 배고프니까 말 시키지 말래요. 빨리 진행하래 빨리. 자 예수님께 돌아와 컴백 투 더 지저스 아이스 우리 주님한테 애기가 올려드리듯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말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우리 회개 기도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잘 보여야 돼. 안 그러면 오 이렇게 잘 보여야 돼. 오늘은 미션한테 잘 보여야 돼. 난 내가 오 이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유모 전도사의 어머니가 눈빛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곤란해요. 우리 윤석하 씨 아시죠? 윤석하 씨랑 친구. 되게 닮으셨죠? 유석하 씨 온 줄 알았죠? 조현 씨. 어? 친구야, 친구. 친구. 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기도를 좀 하면서 회개 기도.
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혹시 191장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내가 매일 기쁘게 있으실까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하고 회개 기도 하는 시간 맞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올려드릴까요?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엄마 아빠를 욕했습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를
앉으시고요. 자, 누가 창세기 1장 찾아서 저를 좀 주시겠어요? 제자나게 지금 그런 거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쉬셔도 돼요. 창세기 1장 찾아서 저 좀 주세요. 우리 회원.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을까요, 여러분?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장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부르시되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의 입과 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이사야서 6장처럼 성령불로 깨우사 오로지 주님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여러가지 일로 미국에 가신 우리 글로벌 처제 담임 목사님이신 필요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그의 영육간의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강건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또 이것을 영상으로 보게 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GHC 가족들도 모두 올려드리며 지금 함께 이 성령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에게 어떤 귀한 성령의 그 영적인 양식을 주실지 저희가 기대하고 기대하나이다.
그 말씀이 벽에 박힌 잘 박힌 못처럼 당신의 언약이 약속이 우리 마음에 영혼육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창세기 1장의 포인트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주님은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에 있는 것을 창조를 하셨는데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원래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 즉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이죠. 그거를 주시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가 하얗고 준우야 어서 오너라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어요 천국에. 왜냐면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예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나오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온 우주의 별들도 바람도 바다도 강도 땅도 나는 다 창조를 했는데 나는 너희들과 그것을 인조이 같이 즐기려고 그 좋음을 나누려고 내가 만든 것이다. 주님 그러시면서 근데 오늘의 포인트가 12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포인트가 12절 뭐라고 보냐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건 씨가 있고 채소나 과일 중에 어떤 건 씨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요. 누구는 씨가 있고 누구는 씨가 없어요. 열매나 그 야채나 과일이. 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한 명 한 명 나는 다른 달란트를 주어. 내가 준우는 이렇게 쓸 거고 내가 수경이는 이렇게 쓸 거고 내가 성준이는 이렇게 쓸 거고 내가 혜란이는 이렇게 쓸 거야. 내가 영진이는 이렇게 영진이 자니? 영진이 이렇게 쓸 거고 내가 화성이는 이렇게 쓸 거고 딱 걸렸어. 화성존에서 나오셔서 중국어로 통역하기로 했잖아. 자 우리 박수.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조회수가 조금 있으면 이게 막 오르거든. 500, 700, 1000, 뭐, 만 이러는데 올리자마자 올랐어. 왜 그러나 보니까 중국말로 이시샤, 오시샤샤. 중국말로 통역이, 동시통역이 되니까 조금 일로 오셔야 될 것 같아. 동시통역이 되니까 더 이게 줄은 것 같아. 금방 올랐어요. 자,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조금만 해주세요. 진도간장. 진도간장. 진짜 청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공부하는 줄 알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인데요. 今天主要讲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의 12절이 포인트예요. 今天重点是 1장 12절. 어떤 채소는 씨가 있고? 有的蔬菜有籽. 어떤 채소는 씨가 없어요. 有的蔬菜没有籽. 씨가 없는 채소가 씨가 있는 채소는 지금 너무 좋겠다. 지금 씨가 있어. 이러면 어떨까요? 没有籽的蔬菜，说那个有籽的蔬菜啊，真好啊。这样的话，羡慕的话怎么样呢？ 우리 안 나오니까 좀 이쪽으로. 근데 또는 씨가 있는 채소. 나는 씨가 있어. 나는 씨 있는 채소야. 너는 씨도 없니? 채소야. 너는 무식해. 이러면 어떨까요? 但是有籽的蔬菜，要是那诽谤那些没有籽的蔬菜的话，怎么样呢？ 씨가 있는 채소도 없는 채소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有籽的蔬菜和没有籽的蔬菜都是神看的很好的。 好的。 하우다. 하우다가 뭐죠? 좋다. 하우다. 나같이 하우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看着是 好的. 조금 작게 해봐. 看着是 好的. 看着是 好的. 비싼 형제님 저 조금만 잘하죠? 看着是 好的. 다같이 시작. 看着是 好的. 자 우리 온라인 가족들도 시작. 看着是 好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看着是 好的.
가우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씨가 없는 채서도 씨가 있는 채서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좀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좀 크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쁘장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조금 청순하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지혜 많은 사람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잘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기타를 잘 치고 그죠? 그죠? 이게 어떨 때는 각 잘나고 어떨 때는 안 나는데 내가 이거랑 상관없죠? 이거랑 상관이 나죠? 근데 어떨 때는 잘 그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성주 우리 공주님처럼 내가 아까 천국에 성국에서 만나려 노래가 높다니까 할 수 있다고 천국에서 만나죠 막 이렇게 어떤 분은 저렇게 노래를 잘하고 어떻게 너무 길게 했죠 한번 해보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有的人呢个子高，有的人个子矮，有的人呢，个人的才能都不一样，不一样，对，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씨 없는 채소를 무시하기도 해요. 씨 없니? 그러기도 하죠. 그죠? 但是这世上的人呢，很贬低这些没有籽的人。 어떤 사람은 인내심을 선물로 받았고요. 有的人呢，从神授予些那些忍耐心。 지금 지어서 하는 건 아니죠? 좀 서툴러요. 아니, 믿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섬겨주는 선물을 받았어요. 섬겨줘요. 잘 섬겨줘요. 아, 有的人呢很会释放.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사랑해줘요. 有的人很会爱人.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참 잘해요. 有的人很会教人. 어떤 사람은 기계를 참 잘 만져요. 有的人呢很会弄一些机器。 또 어떤 사람은 연기를 잘해요. 有的人很会演技。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돈을 잘 벌어요. 有的人呢头脑好，所以他的事业性很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기의 그 은사, 기프트, 선물을 주신 이유는? 神给大家的一些恩赐的原因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복을 나누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为了主耶稣基督给的福音传这些福音。 하나님께서 이 홍해성 소극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神给我们就是红海星这个小剧场的原因是。 전 세계에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给这些全世界的孤儿和少青少年给他们爱. 그래서 이 소공회상 소공장은 제 것도 아니고, 所以 배 목사님 것도 아니고, 红海星的小剧场不是我个人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是神的. 여기에 온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为了给这些来自剧场的人给祷告。 주님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主啊，这个人也要进天国。 그래서 여기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으로 축복해줘야 돼요. 我们要用心里为他们祝福祷告。 수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살려고.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很多人呢为了好的生活好的学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在神的计划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在神的应许. 하나님의 뜻대로. 在神的旨意. 순종하면서. 순종. 예수님의 사랑을. 用耶稣的爱. 하나님의 방법으로. 用 神的 方法, 나눠주려고 살면 分享这些, 인생이
这样的话，这人生천국이돼요就是天国。그런인생이이어져서这样的人生呢천국으로가는거예요联系到天国우리준호형제님혹시중국어하시나요배워보신적있나요근데지금화성전도사님중국어틀리나안틀리나관찰하면서보는거알겠어요 예수그리스도의보혈이왜필요한가요예수基督的宝血为什么需要呢왜냐면하나님이처음에만든아담은하나님이먹지말라는선악과를먹음으로써하나님의말씀에서명령에서벗어났어요因为神创造的第一个人亚当他犯了罪그래서에덴동산에서쫓겨났어요他在伊甸园被赶出에덴동산은하나님이계시는곳이에덴동산이에요伊甸园就是与神同在的地方에덴동산은하나님의말씀안에있는것이에덴동산이에요伊甸园就是在神的话语里这就是伊甸园해란정도는이거몇번이나얘기했는데이제서야나로도됐으네아그렇군요이제그러면어떡해 거기음성해주세요하나님의말씀이라함은神的话语呢성경책을막외우라는게아니에요不是说要背诵圣经오늘나를향한하나님의뜻을알고明确今天对我的话语그말씀대로순종하는것이하나님의말씀안에있는거예요就是顺从这些话语才是在神的话语그래서성경엔이렇게나옵니다圣经里是这么记载的쉬지말고기도하라不住祷告쉬지말고기도하는거는무릎꿇고쉬지말고하루종일기도하라는게아니에요不住的祷告呢不是一天天的跪着祷告내가그날의인생을살면서수시로하나님의뜻을여쭤보란얘기예요随时随地向神祈求오른쪽으로가야되나向右行吗왼쪽으로가야되나向左行吗앞으로가야되나向前行吗뒤로가야되나向后行吗이남자친구를만날까말까这个男友需不需要见呢이여자친구랑사귈까말까这个女朋友是不是很好啊왜냐하면하나님은우리를향한계획이다있으세요因为呢神对我们的计划都是有的이채소를시옵게만드는것은하나님의뜻이고요让这蔬菜没有籽这是神的方法저채소를씨있게만드는것도하나님의뜻이에요让这蔬菜有籽也是神的旨意씨가없는채소는씨가없는대로씨가있는채소는씨가있는대로没有籽的蔬菜和没有有籽的蔬菜就是按他的그간단해보이는채소에도하나님의뜻이있어요就简单的蔬菜也有神的旨意하나님의계획이있어요也有神的意向하물며천하보다귀한사람은어떨까요何况比 天地还有众的人怎么样呢채소에도씨가있고없고를계획하시는하나님이신데蔬菜也有籽천하보다귀한사람에게는당연히계획이있으시겠죠但比天地都重要的人对神对这些人그계획은매일매일살면서수시로하나님께기도하면서여쭤보면서하나님의뜻을여쭤봐야돼요这计划就是天天向神祷告祈求才能知道하나님의뜻을알고그대로순종할때순종神的话语和순종的时候하나님이영광을받으시고神会得到荣耀的여러분들을향한向你们的온인류를향한向全世界的하나님의뜻이이루어지면서神的旨意会하나님의나라가확장이되는거예요神的国会扩张的그럼어떻게하나님께여쭤봅니까但是怎么样才能向神祈求呢어떻게하나님과소통할수있습니까怎样跟神疏通呢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用耶稣基督的名예수그리스도를영접한사람接受耶稣基督예수님을진정믿는사람은真正信耶稣的하나님과소통할수있어요这样的人才能与神交通소통은커뮤니케이션이에요交通就是커뮤니케이션자만약여러분중에예수님을아직 영접안한사람있으면하고싶으면하면되는데요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되냐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먹어버렸어요. 그죠? 아담하고 하와가. 그죠? 第二个人呢是在伊甸园里背叛了神的话语。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자식이 되고요. 听从蛇的话的话呢，那就是魔鬼的子女。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听从神的话语的话就是神的子女。 여러분들 애들한테 그러죠? 너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어? 그러면 내 자식 아니야, 그러죠? 你们的父母会对你们说，你们要不听我的话的话，你不是我的子女。 뱀은 하와한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但是呢，创世纪里，蛇说的是，吃了这些善恶果的话，会成为神的子女。 성경에 나오는 뱀은 사탄을 말해요. 성경里的蛇就是撒旦。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听了撒旦的话，所以呢，第一个人就是成了撒旦的子女。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은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神说的是不要吃善恶果，但是蛇呢让吃。 사탄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는 생명 나무에 있는 열매를 못 먹어요. 사탄의子女呢不能吃生命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所以呢神把亚当和夏娃在伊甸园里赶出去。 우리들은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我们都是第一个亚当的。 사탄의 말을 들었던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听从撒旦的话语的指引。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所以我们呢要相信最后的亚当。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信从耶稣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接受他名的人。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这一些神的做神子女的特权。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这就是约翰福音1章12节的话。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所以呢，这世上的人呢，靠主耶稣才能恢复神的子女的身份。 혹시 온라인 가족 중에 혹시 여기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싶다 그런 사람은 저를 마음으로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여, 제게 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한테 갈 때까지,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국어로 하세요. 너무 길어서 다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神啊, 我是罪人. 예수님을 我信耶稣,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信耶稣为我的救世主。 성령이여 오셔서 성령아 降在我心间。 지금부터 从现在, 제 인생 끝까지 把我的人生, 책임져 주세요. 交托给你。 예수님의 이름으로 奉主耶稣基督的名 기도합니다. 祷告。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사탄의 자녀였죠.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까 뱀의 말을. 어떻게 돼?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원래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쵸? 맞죠? 조는 형제님? 맞죠? 네. 맞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를 들자면 채소가 씨가 없다고 불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所以呢，我们不能说蔬菜没有籽，不平不满。 또는 씨가 있는 채소가 나는 씨 있어 교만하고 잘난 척할 수 없는 것처럼. 就像有的有籽的蔬菜就不能骄傲一样。
나는 너희를 모두에게 각자 내 뜻대로 기프트, 달란트를 주었느니라. 我用我的恩赐都赐给你们了. 너희들은 감사하라. 你们要感谢.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你们不要跟人比. 내가 너희들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말한다. 我要看着你们说看着是好的. 단지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은사를 我给你们的恩赐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쓰거라. 要用在扩张神的国.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라. 要先纪念神的旨意. 그것에 순종하라. 顺从神的旨意.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我要把这些都加给你们. 보시기에 좋았더라. 看着是好的，看着是好的，看着是好的，看着是好的。 한국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 적어서 주고 싶은 사람만 기도 제목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준비위원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내 주의 보혈은 한번 올려드려볼까요? 254장이에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적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인가 낙담하거나 실망한 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데 씨가 없는 채소는 씨가 없는 대로, 또 씨가 있는 채소는 씨가 있는 대로, 그러한 채소도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이 있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최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고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도 않고 인생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또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건방지게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매일매일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글로벌 홈차치는 주님의 교회며 이 홍해성 소극장도 또 우리 극단 글로벌도 주님의 것이오니 이 공동체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성령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신 말씀 또한 감사하나이다.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followers,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이제 곧 6월 11일 날 홍해성 소극장 개관식이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도 오시고요, 연극 영화계 교수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술 감독님들도 오시고, 또 조명이나 음향의 전문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제 미디어 분에서는 누가 올지 모르지만 이번에 대구 MBC에서도 우리 뉴스를 실어주셨어요. 홍해성 소극장 개관한다고요. 저희가 흥부놀부 10만단거리 할 때에 이제 고아원 친구들,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 초대해서 공연할 때 그때 또 기자분들 모셔서 저희가 그런 것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그죠,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를 방송에 좀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들은 버스에 아이들을 태워서, 그죠, 우리가 버스까지 준비하기 힘드니까 버스에 아이들을 태워서 여기 공연마다 보내달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면 그걸 뉴스에 내든지 본인들 기업 이름으로, 아니면 버스에다가 무슨 무슨 기업 하면은 본인들도 사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 버짓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죠? 또 우리 경로당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외로워하시는 독거 노인분들도 우리가 초대를 할 거예요. 독거 노인분들도 사회부에 연락을 하셔서 초대를 하는데 오실 수 있는가, 뭐 차 타고 오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초대권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잔치를 매일매일 벌일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하는 영혼들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까 많이들 또한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 가족 중에서도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해주시고, 나 왜 이너윤이 해주기로 했고 안 해줘 하고 삐지지 마시고, 그런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지금 그런 거니까요. 저한테 또 계속 메시지도 주시고요. 후원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혹시 크리스찬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업에 연락해 주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후원해 넣어드릴 테니까 포스터에 흥부놀부에 후원하실 기업들을 알아봐 주시고, 있으면은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후원해가지고 흥부놀부 정식 포스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광고용만 찍었기 때문에 그 포스터에도 쓸 수 있으니까, 또 유튜브에도 저희가 광고를 해드리니까 그거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6월 17일부터 연극 대화 있습니다. 힐링 소울 드라마,
있습니다. 거기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또 붙어주십니다. 조명으로 붙어주시고 또 예술 감독님으로 붙어주시고 또 우리 총감독은 우리 피로베 대표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초대도 해주시고요. 초대권 필요한 사람들 얘기하시고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떤 영국을 가서 제가 먼저 대화해서 뭐 그 어떤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그 혹시 거기서 나중에 했는데 나랑 똑같으면 안 되니까 가서 보니까 완전 달라요. 다른데 가서 보니까 어떤 반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여자 아이가 학생이 교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반포에 또 카페나 이런 데에 저걸 놔도 돼요. 림플렛을 놓으셔도 돼요. 저거 광고지를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시는 곳에 막 놓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비즈니스나 회사나 뭐 이런 데라도 된다 그럴 때 놓으실 수 있어요. 초대권 필요하시면 또 알려주시고 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기도를 또 많이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광고 또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여튼 광고 있는 광고입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이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코이노니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심으로 이제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저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합니다. 왜 나는 씨가 없는 채소일까? 그리고 혹시 씨가 있는 채소라고 교만하고 살았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GHC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과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성령 코스트는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 이제 준비해 주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는데요. 우리 주님의 기도하고 준비 기도한 다음에 음식 오늘 준비해 주신 분 있나요? 네, 오늘 메뉴가 뭔가요? 우리 지난번에 김밥이었는데 오늘도 김밥인가요? 여러 가지. 아, 여러 가지 너무 좋습니다. 자, 주님의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민혁 씨 기다를 탁 내리려다 딱 가리게 했죠. 네. 자, 주님의 기도합니다, 우리. 네. 아버지의 이름이 가득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영광스러운